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저는 오늘 BMW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이죠. 7시리즈가 부분 변경을 거쳐서 이렇게 새롭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워커힐 하우스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 변화를 이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전면부의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거와 같이 이 키드니 그릴이 정말 전면부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확장이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그릴 안쪽으로 적용된 이 수직의 반은요, 길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굴곡이 조금 더 생긴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두께감도 두꺼워져서 한층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LED 헤드램프를 보시면 기존에는 이 헤드램프의 모양이 조금은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7시리즈로 돌아오면서 약간은 각진 C자형의 형태를 변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 7시리즈의 전 모델에는 최대 500m까지 전방 시야를 확보해주는 레이저 라이트 기능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는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뭔가 날개의 형상을 덧대서 이렇게 조형미를 살린 모습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경우에는 그릴 못지않게 정말 공기 흡입구도 많이 확장이 돼서 공격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측면에서의 가장 큰 디자인 변화는 아무래도 이 측면 하단에 적용된 크롬 라인인데요. 완전하게 L자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휠 디자인의 경우에는 라인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 세단다운 웅장함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과 또 롱 휠베이스 모델 모두 전장이 22mm 길어지면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네, 리어 램프는 세로로 길쭉한 L자형의 형상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좌우 리어 램프를 연결해주는 크롬 라인은 조금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또 이렇게 조명 디테일이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아우디도 그렇고 제네시스도 약간 직선형의 디자인을 이용해서 후면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은 약간 엉덩이가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지면서 전면과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실내는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은데요. 우선 12.3인치의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 이렇게 플로팅 타입의 10.25인치 모니터가 이렇게 탑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형상이 굉장히 이전 모델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적용이 됐습니다. 바뀐 점이 있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뉴7 시리즈에는 이 퀄팅 패턴의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풍 시트, 뭐 메모리 기능이 포함된 전동 조절식 컴포터 시트 등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2열 공간은 정말 대형 세단다운 럭셔리하고 넓은 공간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뒷좌석 탑승자를 위해서 모니터를 개별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모니터의 경우에는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750Li X드라이브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1열 조수석을 9cm까지 앞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더 넓은 공간을 연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롱 휠베이스 모델의 경우에는 히트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제 탑승자의 손길이 닿는 곳, 예를 들면 뭐 암레스트라든지 도어 패널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형 7시리즈는 6기통과 8기통, 또 12기통의 가솔린 및 디젤 엔진 모델은 물론 최신의 BMW e-드라이브 시스템을 탑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는데요. 라인업 중 가장 고성능을 발휘하는 뉴 M760Li X드라이브는 6.6L 12기통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출력이 609마력에 달하고요. 뉴 750Li X드라이브는 새로 개발된 4.4L 8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53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또 뉴 740Li X드라이브는 34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디젤 모델은 3.0L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했는데요.
U740D X드라이브와 740LD X드라이브는 최고 출력 320마력, U730D X드라이브와 730LD X드라이브는 최고 출력 265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BMW E-Drive 시스템을 적용해서 럭셔리 세단의 안락함과 효율성을 자랑하고요. 소음과 배기가스 배출도 최소화했습니다. U745E S드라이브, U745LE S드라이브는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고전압 배터리를 결합해서 스포츠 주행 모드에서 최고 출력 394마력을 발휘하고요. 배터리만으로 최대 50에서 58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돌아온 U7 시리즈의 판매 가격은 1억 3,700만 원에서 2억 3,220만 원입니다.